네, 안녕하세요. 이태윤입니다. 와! 네. 와! 지금 이곳은 어딘가요? 지금 인기가요를 끝내고 지금 연습실 앞에 도착했어요. 저희 연습실 앞에서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네, 카메라를 보면서 수다를 떨 예정이에요. 네, 여러분들을 만나뵐 예정인데 오늘 인기가요 정말 굉장했죠? 맞아요, 기가 막혔어요. 수플림 인기가요? 어디 가요? 무대를 찢어놓으셨다. 무대를 찢어놓으셨다. 무대를 찢어놓으셨다. 네, 오늘 인기가요 우승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그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 했어요. 맞아요. 네, 다들 오늘 갈수록 방송할수록 정말 멤버들의 제스처와 표정이 정말 잘 꺼내지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점점 더 섹시해지고 농염해지지 않을까. 네. 오늘 정말 그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저는 영조형의 고개 돌림. 아! 네. 제가 아, 랩을 하고 있는데 영조형의 각기가 나왔어요. 고기 보이더라고요. 네. 멋있었어요. 멋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핑크색이었잖아요, 또 의상이. 네, 어. 상큼상큼한 핑크색 의상을 입고 저희들이 섹시한 네. 마성미 넘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네. 네. 본방사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하러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사랑합니다. 혹시나 못 보셨다면 네. 많은 네. TV 캐스트에 네. 네, 많이 봐주세요. 네. 봐주시고 검색 많이 해주시고 찾아봐 주시고 네,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끝나고 또 어디 가죠? 저희가 울산을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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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지금 네, 가면 좀 오래 걸리겠죠? 네. 울산 네, 오늘도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울산 이제 가서 다음 주에 있을 아 친절해요. 약하시네. 네. 네, 다음 주에 있을 음악 중심 녹화 울산 특집 녹화를 하러 가는데 이제 내일 녹화가 있어서 지금 미리 울산을 가서 푹 자고 아침 일찍 이제 방송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떨리네요.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맞아요, 행복해요. 네. 되게 조금 피곤할지는 몰라도 네, 이렇게 11개월 만에 좋은 앨범으로 컴백해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 뵙고 또 그만큼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고 되게 뿌듯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맞아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좋아요. 그 이번 주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음 주도 화이팅하고 네, 화이팅도 화이팅하고 네, 앞으로 활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뮤티였습니다. 네, 방금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네, 다시 찍을게요. 윤우 군이 조수석이고요. 영조 씨는 네. 좌석이 어딘가요? 저는 운전석 바로 뒤편. 나 그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사고가 날 경우 제일 안전하다는 그 자리인가요? 그렇죠. 노린 거죠. 우리 정화군. 네, 정화. 아, 좋아요. 정화군이 뒤를 지켜주고 있어. 네, 윤우의 뒤를 지켜주고 있고 옆에 영조군이 있는데 영조 형이 옆에 있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맨날 뭐 만지던데. 스트레스 받아요. 정화 만지던데 이렇게. 아, 저 안 했어. 되게 이 형이 스킨십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멤버들을 사랑하는 마음. 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성호군. 네. 네. 원래 이게 네네. 대장들이 맨 뒤에 타는 거잖아요. 맞아요. 개길이 내려갈수록 맞아요. 이제 앞쪽으로 가는 거고. 맞아요. 저기 그러셨구나. 쫄병 있네요. 네. 조수 쫄병. 그러셨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윗산으로. 그다음 저입니다. 네. 사장님 네.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여기가 바로 제 자리인데요. 네. 아늑하고 좋아요. 되게 저희가 차 안이 깨끗한 편이고. 네. 보시다시피 되게 깨끗한 편이고 되게 좌석을 깨끗한가요? 아 이거 보여주면 아 근데 저희가 진짜로 보시면은 여기 의상들도 네. 이렇게 뒤에 있고 막 해서 놓을 데가 없어요 짐들을 맞아요. 저희 맞아요. 짐들이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응지 이렇게 이응지 인정 보면은 저희 그래서 발을 디딜 데가 없죠 거의 그렇죠 발을 디딜 데가 없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네. 그런 인간극장에 나올 만한 비트윈 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인간극장이죠. 네. 그렇죠. 인간극장 노래가 어떻게 BGM이 뭐였죠? 빠바바바 그건 하류인생 옛날에 빠바바바 빠바바바
킬링파트. 정말 대단한 광경을 보셨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영정훈의 지금 내게. 네. 아 정말 그 아 뭐라 설명할 수가 없네요. 너무 좋아서 설명할 수가 없네요. 니아 친구의 네. 그 제일 관전 포인트죠. 이쪽 보고 얘기해 주세요. 아 저 지금 세수하고 왔다. 맞다. 저 얼마 전에 네. 그 뮤직뱅크인가요? 쇼 음악 중심인가요? 저 영주한테 입덕 당했잖아요. 아 그거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M카운트다운. 예, M카인 걸로. 네. 네. 영주 씨한테 별 감정이 없었어요. 아 감정이 없었어요? 멤버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저희가. 동생? 네. 그냥 아끼는 동생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제 입덕 당했어요. M카운트다운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입덕? 한번 보여주시죠, 영주 씨. 입덕을 당한 성형이. 진짜 입덕 당했어요. 니 여자 친구 정말 예쁘더라. 아, 에이, 좀 약했어요. 못 살렸어, 못 살렸어. 네. 제 입덕 당했잖아요. 그 진짜. 안고 싶어 그 부분에서 입덕 당한 게 아닌가요? 그건 서혁이 형인데. 서혁이 형. 지금 빠져. 아, 그래. 그럼 성원 씨를 제가 해볼게요. 네. 왠지 탈 수 있어. 좋아요. 나니? 잠깐 와볼래. 아, 저 그것도 잘할 수 있어요. 네, 잠깐 와볼래. 윤우 군의 맨 마지막 파트에 뺏고 싶어. 잠깐 와볼래. 아니요, 저는 그것도 좋은데 네. 그거 채워줘 목줄 할 때 아. 이거를 팔을 이쪽으로 쳐야 돼요. 채워줘 목줄 딱 하면 쳐야 돼요. 고개도 같이 쳐야 돼요. 아, 맞아요. 고개도. 이쪽으로요? 아, 이쪽으로 쳐야 돼요. 아, 맞아요. 그거예요. 네. 채워줘 목줄. 네. 같이 가면 같이 가면 튀기지 튀기지. 저희 대표님께서 안무를 잘해주시는 대표님께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예, 틱. 네, 이거 커트하시고요. 네, 커트하시고. 네. 어차피 자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네. 괜찮아요. 그냥 막 가요. 그렇죠. 예. 나한테 왜 그래? 지금 현재 시간이 자 확대를 해볼게요. 현재 시간 9시 2분. 어, 이거 초점 어떻게 맞추지? 어, 좀 이렇게 맞췄더라고요. 자, 384km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야. 울산. 자, 쇼 음악 중심 야외 촬영을 위해서 네. 울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울산으로 가고 있고요. 네. 아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건데 저희가 팬미팅을 또 해요 타임스퀘어에서. 맞아요. 아 팬사인회요? 네네. 아, 아 네네. 네네. 팬사인회를 하는데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네 저희의 사인을 받고 입덕당했으면 좋겠어요. 입덕. 네. 네,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희가 보여드릴 게 진짜 많거든요.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쉬었죠. 여러분들 못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질근질한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맞아요. 저희가 보면 볼수록 볼매라고 하죠? 네, 보면 볼수록 매력 있다.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렇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보매. 그렇죠. 그렇죠. 자보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되게 밀려와라. 오, 네. 그러면 밀려오세요.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그. 야, 야 잘하네. 내려달래. 기름. 저희가 기름을 넣을 거예요. 네, 기름을 넣을 거예요. 기름 넣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 울산에서 만나요. 왜요 갑자기? 안녕. 싫어요. 빨리. 싫어요. 왜요? 싫어요. 나게 재밌는데요. 재밌는데요? 5만 원 넣어주세요. 네, 아이돌의 첫 속은 이렇습니다. 네. 네. 되게 원래 항상 약간 저희가 그렇잖아요. 아침에 가는 길에는 말이 없죠. 네, 말이 없죠. 그리고 저녁에 방송 끝나고 올 때도 말이 없죠. 그렇죠. 하지만 밥을 먹을 땐 말이 많죠. 밥을 먹고 나서 기분이 좋을 땐 말이 많죠. 네, 말이 네, 많죠.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울산에서 만나요. 싫어요. 싫어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찍는가 봐요. 잘 찍어줄게요. 네. 뭐 하고 싶은 말 있었어요? 네, 제가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없었는데 네. 네, 제가 코가 커요. 내 덥다 숨 쉬지 마. 신호 껐으니까 더 숨 쉬지 마, 말하지 마. 네, 이제 기름을 넣기 위해서 신호를 껐는데 네. 에어컨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날씨 말하지 마. 분들이 아 더워 말한다. 네. 여러분 브이앱 보셨나요? 저희 화제 전환. 네. 저번에 그 저희가 처음으로 브이앱 출연을 했었는데 네. 아이돌 백서 아이돌 네 출연했었는데 상당히 게임을 재밌는 게임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 게임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은 네. 그 이제 얼굴로 아 이제 그 제가 현우 터졌던 그 장면 예. 아닌가요? 그 지렁이 젤리를 네. 먹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별명이 생겨났죠. 그쵸 그쵸. 코가 커요. 네 코가 커요. 그리고 가끔은 저는 성호 오빠 코가 커요. 그런 말도 해요. 이제 옛날부터 친했던 형이 있는데 네. 별명을 지어줬어요. 뭔가요? 코크다스. 코크다스. 코만도. 코만도. 네, 이 정도까지만 알려드릴게요. 나머지는 프라이버시라서. 네. 네 그래서 다들 저 얘기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 아니요 좀. 제가 그러면 네. 질문을 할게요. 네 캐스트.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여기서 질문. 성호군이 아니라 정화군한테 요즘에 네. 한참 뜨고 있어요 땀정화로. 네. 네. 땀정화. 그렇죠. 산업을 할 때 제가 네네.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네네. 여러분들이 땀정화라고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땀정화. 맞아요. 제가 밥 먹을 때도 냉면을 먹어도 땀을 흘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알아요? 정화 형 여기 이게 마이크 붙이는데 땀을 하도 흘려서 여기 스펀지 쪼그라들었어요. 싫어. 네. 안녕. 여기 싫어요. 찍기 싫나 봐요. 싫어요. 어쩌. 네. 영조군 반가워요.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저희가 아까 울산 가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울산 가기 전에 저희가 저녁을 못 먹어서 네. 저녁밥 먹으려고 이렇게 서울 만남의 광장이 만남의 광장. 야. 차가우네요. 만남의 광장 이렇게 와서 국밥을 한 그릇 딱 먹고 그렇죠? 이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한국대죠. 아하하 좋네요. 네. 선혁 씨. 네. 팬분들이 궁금해요. 선혁 씨의 모습을. 반가워요. 네. 네. 우리 아까 영조가 얘기했듯이 만남의 광장. 네. 네. 너무 좋아요. 이노고장. 만광 만광. 자 성호 씨. 형 우리 울산 가는데 아직 서울이에요. 아니 서울이에요 지금 9시인데 지금 현재 시간 9시 보통 4시간이 걸린다는데 지금 가면 1시 네 어떻게 된 거죠? 큰일이 났죠. 아니? 여기 어디에요? 휴게소. 형 왜 땀을 흘린 거야? 물. 뒤에 차 온다. 휴게소를 하고 왔어요. 네 여기 샤워했어요. 휴게소 화장실에서. 지금 저희는 인기가요를 끝내고 왔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렸죠. 더운 날씨 때문에 가만히 네. 있어도 땀이 나는 날씨예요. 네 맞아요. 진짜 그쵸? 너무 습해요. 이런 더운 날씨에도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다시 한번 느끼는 너무 더운 날씨라는 거. 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에요. 울산으로 이제 너무 멀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출발하면 이제 저희 새벽 1시 도착하는데 드라이가 7시죠. 진짜요? 네. 드라이가 7시예요. 드라이 뜻이 뭐예요? 가자. 가게.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그러면 드라이. 마지막 인사 한 번만 부탁드려요. 네. 지금까지 PT였습니다. 안녕. 네. 네. 와. 지금 리허설을 끝내고 왔는데 네. 어때요?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야외인데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 네. 딱 시간도 딱 틀려 있잖아요. 네. 솔직히 리허설 때는 아무도 안 계셨지만 관객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지만 긴장이 되었어요. 아, 네. 그만. 네. 되게 저희가 사실 컴백할 때마다 첫 방이 원래 야외 무대였었거든요. 그게 홍대에서. 맞아요. 꼭 비가 왔었어요. 맞는데 너무 활동 때는 야외 무대를 안 하나 싶었는데 오늘 울산에서 비도 오고 야외 무대까지 했어요. 네. 아, 맞아요. 아, 좋네요. 우리 영조군은? 네 저는 이제 리허설 할 때 좀 밝아가지고 카메라 빨간 거 잘 안 보여가지고 아 맞아요 그럴 수 카메라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 핸드폰으로 모니터하는 걸로 네. 외워서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리허설은 막 근데 우리 영조는 얼마나 잘하는데 본방 때부터 우리 정화가 왔어요. 네. 어땠어요? 되게 여기 머리 비었어요. 네, 장난이에요 제가. 만족 재밌는 무대 한 것 같아요. 만족 같은데. 네. 본방 때도 잘할 수 있겠죠? 네. 동영상이에요? 반가워요. 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쁜 모습 보여주려고 셀카를 찍고 있는데요. 현혁이 형도 같이 열심히 찍어주고 있어요.
셀카한테 필자 온 김에 윤우 상화 입니다. 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울산 특집 야외 무대에서 녹화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저희 안무 중에 사비 들어가기 전 부분에서 성호랑 저랑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있는데 네네. 전 그 장면이 제일 좋아요. 매일 저희가 선영경 1절 파트에서 쿵! 내 옆으로 이렇게 있는데 딱 그 부분을 저희가 딱 양쪽 딱 마주봐요. 네. 딱 마주보면 저랑 유두랑 딱 눈이 마주거든요. 딱 마주쳐서 서로 윙크를 네. 윙크를 딱 하고 네. 이제 웃으면서 딱 위를 들어가요. 제가 윙크하면은 성호가 가끔 이렇게 하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막 좋아요. 되게 칭찬받은 기분이고 뭔가 막 기분이 좋아서 뿌듯해요. 이게 연습 때부터 일어났던 거 같아요. 딱 마주 볼 때마다 윙크를 했는데 네. 처음에 저도 다 받아줬죠, 윙크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귀찮은 거예요, 저도. 알았어. 가끔 귀찮으면 저 안 보고 땀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영동훈이랑 그냥 눈 마시지 않아요? 안 마시나요? 그냥 눈 마시지 않아요? 성호 내 옆으로 할 때? 나 전에 활기를 찍어줘야지. 저 갑자기 활기를 찍어줘야지. 활기를 잘 가만히 있어. 그래요. 더 나와. 근데 이렇게 본방이 끝나고 너무 더워서 선풍기 앞을 한번 선풍기 한번 보여주세요. 대형 선풍기라고. 선풍기를 어우 시원해. 선풍기를 사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영정아 아주 디모서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주시죠. 아, 보여주세요. 어머머머. 너무 야한 것 같아요. 어머, 저 근육바. 네, 아직도 땀이 식지 않습니다. 네, 진짜 정말 습한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습하고, 일단 비가 와가지고 너무 습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공기가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사실은 울산에 온 게 처음이에요. 네. 아, 우리 울산 왔을 때. 어, 언제요, 언제요? 네. 벤진 같은 거. 아, 그게 울산이었구나. 아. 제가 오늘 차에서 오다가 네. 성호 씨도 어플을 어플리케이션을 깔았는데 포켓몬. 네, 맞습니다. 제가 또 포켓몬고를 깔았어요. 그래서 딱 처음 설치를 했죠.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파일이랑 이상해 씨랑 꼬부겨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뭘 잡을까 하다가 파일이를 네. 잡았습니다. 잡았죠. 네. 실패했어요. 네, 근데 울산이 다 되지가 않더라. 울산 중에 어느 부분만, 예, 네, 어느 특정한 장소만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 네. 알았죠요, 우리 애기. 그리고 우리 애기 몰랐죠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성호분이 분량을 열심히 뽑힌대. 네. 팀플이마다. 맞습니다. 네. 역시 훌륭한 막내라. 네. 정하 형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땀을 많이 또 한번 땀정화 그분이 오셨어요. 요즘에 팬카페를 핫하게 다니고 있는 그 땀정화. 땀정화. 네.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이 친구. 네, 정화 이거 한번 뿌려줘요. 더운 게 너무 싫은 거 같아요. 저희가 이게 뭐냐면 후폭소형 냉각 스프레이예요. 이거 안 나와. 맞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맞네요. 제가 바람 다 맞을 뻔했네요. 어때요? 기분 어때요? 근데 이게 사실 옷이... 일단 이렇게 울산 와서 팬분들도 또 찾아와 주잖아요. 이러고 그쵸? 우리 팬상 이분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팬분들이 오셨어요. 그죠? 네, 맞아요. 울산까지 이렇게 먼 곳까지 이렇게 응원을 하러 와주셨는데 되게 더운 날씨에 비까지 오고 하는데도 온 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사랑합니다. 울산 왔으니까 아니, 또 맛있는 것도 먹어야죠. 네. 네, 맛있는 거 먹고 내일 볼수록 라이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뷰티였습니다. 땡큐. 안녕. 성호도 인사해요. 안녕. 지금까지 뷰티였습니다. 가려줘요. 손. 아리가또. 손.